네, 방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 외교가에서 문재인이 38선을 넘어 37선에서도 후퇴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특히 이인영의 남북 물물 교환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 위반이다. 그리고 우려한다는 건데요. 이인영이가 뭐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 수를 우리의 쌀과 의약품으로 바꾸면서 물물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발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건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요.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아시죠? 대북 제재 문제 전문가이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한국이 북한에 금전을 지불하면서 이 돈이 핵이나 요트 등 사치품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제재 위반이다. 제재 위반일 수 있다가 아니라 제재 위반이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제 it is violation 했는데 it is에 이게 뭐라면 강조하는 땡땡을 별을 붙였어요. it is violation 그냥 이다. 확실히 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에 별을 붙였는데요. 이분 사진 보시죠. 아주 미국에서 대단한 이제 한반도 동북아시아 전문가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스탠턴 변호사가. 미국은 제재를 비핵화를 위한 레버리지, 지렛대로 보는데 한국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제재를 풀고 싶어 해서 안달이냐. 북한에 지불만 하려 한다. 미국은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데 한국은 일본을 위협으로 여긴다. 그리고 미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국과 미국을 지켜주길 바라는데 문재인은 중국을 달래려고 그걸 막는다. 제대로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스탠튼 변호사의 메시지에서 보면은 문재인이 이제 37선에서도 물러나고 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38선이란 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휴전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38선을 6.25 전쟁 경계선으로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38선에서 더 물러난 37선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이. 그 비꼰 건데요. 호주의 로이 연구소도 또 기고문에서 비판했네요. 여러 비판에도 문재인은 스몰 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북핵 협상에 대해서 스몰 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워싱턴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상관없는 남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호주 연구소도 문재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강력한 동맹국이니까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외교부나 들으신 외교통에서는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과거 전력도 지금 들먹이면서 전대협 의장 출신이잖아요. 이거 좀 걱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요번에 발언한 거, 백두산 물, 뭐 대동강 수를 이거 물물 교환하자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놓고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거. 이건 청와대도 알고 이인영도 알고 통일부도 알고 외교부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할까요? 대북 제재 위반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하고 상관없이 유엔하고 상관없이 남북 교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우린 중국의 속국으로 가겠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김정은이 김여정이한테 욕을 안 먹고 시진핑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받기 위해서. 그 남북 교류 협력 안 돼도 대북 제재 위반 해도 이렇게 가야 돼. 지들 혁명이 완성되는 걸로 아니까 대놓고 얘기해. 통일부 장관 지금 후보인데 청문회도 통과하기 전에 이런 말을 막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통과되고 이런 이슈를 던진다. 이제 워싱턴에서 드디어 이제 우려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 어떤 분이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톡방에서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상황에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북한에 흡수돼서 적화 독일이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1975년에 월남 패망 직후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들의 그 진술 이런 걸 귀합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만약에 고려 연방제가 돼서 북한하고 이렇게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건데요. 끔찍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헌법 개정 못하게 이들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4.15 부정선거 파헤치면서 끝장 내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1번. 인구조사 와 주택조사를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버린다. 모든 재산을 매매에 동결시키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2번. 거주 시간에 이동을 금지하여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를 끊는 거죠. 왜냐면 잡았으니까 일단 불평불만이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주이전 못하게 확 잡는다는 거죠. 3번.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담당자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렇죠. 월남도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 불평불만인 자 4번. 허가와 사전 승인을 무시하는 자는 공개 처형하며 공개 처형장은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끔찍하죠?
이거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잖아요. 5번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 1억 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 자 등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 범죄자로 몰아서 처형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은 자로 뒤집어 씌워서 처형해버린다. 6번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한다. 지금 슬슬 준비하고 예행연습 했잖아요. 네, 7번 전직 공무원, 군인, 하사관 이상 경찰들은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동으로 살게 한다. 대부분 5년 이내에 사망한답니다. 월남에서 그랬답니다. 네, 8번 말 함부로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없애버린다. 이봉균 뭐 아주 제1바따로 없애버리겠군요. 네. 9번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한다. 이거 슬슬 예행 연습하잖아요. 법정 구속 막 시키잖아요. 언론인들 그냥 재판도 없이 재판하면서 그냥 구속시키고 사전 구속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10번 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11번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 작업에 투입된다. 3년 내 50% 이상 사망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12번 기술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 후에 이주시킨다. 그렇죠. 13번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줄 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지속된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랬고요. 베트남도 그랬고요. 네. 14번 시체는 100%. 야, 이거 참. 이거 예를 하나 이 칼럼에서 이 글에서 드는데요. 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1941년에서 43년간 나치 독일의 유태인 강제 소각장 운영과 전후 처리후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량 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15번 남한 출신들은 100년간 통일 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 성분의 남한 출신들은 출세 못하는 거죠. 16번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 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17번 뉴스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지금도 이거 비슷한 예행 연습하잖아요. 공중파 뉴스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뉴스만 틀잖아요. 8번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시 기관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체제가 극에 달한다. 이게 월남에서도 처음에 그랬답니다. 네, 19번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이죠. 우선 처형 본 내용은 1975년 4월 월남 폐망 후 월남 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10년간 이랬다는 겁니다. 월맹에서 이제는 이제 다 잡았으니까 이젠 다 풀어주는 거죠. 탈북자들의 북괴 대남 접수 시 행동 요령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월남 폐망했을 때 그 역사하고 이렇게 조합해보니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방심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설마하다가 사람 잡는 것처럼요. 설마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발버둥 쳐봐야 발버둥 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무시무시한 공산정권이 잡았는데 발버둥을 어디다 쳐요?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을 때, 지금은 발버둥 칠 수 있잖아요. 이때 발버둥 쳐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요. 하는 사이에 이인영 벌써 보십시오. 문재인 보십시오. 예? 박지원 국정원장. 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슉 넘어가고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그럼 미군은 철수하는 거고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스탈린은요 공산혁명을 위해서 4,500만 명 죽였고요. 모택동은 6천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김일성은요 700만 명 죽였고요. 다 역사상 공산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도 적화됐을 때 이렇게 안 하라는 뭐 이거보다 더 할걸요. 김정은이는 아마 천만 명은 여기서 예상하는 거는 남한의 천만 명은 이민 가고 2천만 명 숙청될 것이다. 숙청이란 건 죽이는 것도 있고 뭐 감옥에 넣는 것도 있고 직을 뺏어버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선 이제 남한 2천명 북한 2천명으로 공산국가 건설한다. 끔찍합니다. 월남에서 사이공이 함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착착 처리됐대요. 군인 경찰 수용소 갔고요. 저것이 이게 논객들 뭐 정치인 언론인들 다 반체제 인사로 몰아가지고 다 감방 보내고요. 심한 사람은 처형시키고 마지막으로 요거 증언을 소개하는데요. 리라링이라는 특공과 월맹의 내막 이 저자인데요. 이 사람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잔인무도한 혁명 전술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산화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아니면 더 엄청난 일, 더 험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고요. 방심하다가
하라 이렇게 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요. 지금이 마지막 나라를 지킬 2020년입니다. 2020년 넘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발버둥도 못 칩니다. 8.15 날 각오하시고요. 그 전일에도 토요일마다 집회에 참여해서 새해를 보태줍시다. 마지막 자유대한민국 살릴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 찬스 놓치면 끝입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60만 돌파했습니다. 우리의 새해를 이렇게 보여줘야 저쪽도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100만까지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